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불닭 치즈구이와 봄나물 무침을 복습해볼까요? 불닭 치즈구이는 먼저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양파즙, 간장, 청주, 올리고당, 황설탕에 버무려 20분에서 30분 정도 실온 숙성시킵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청양고추, 참기름,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닭고기를 넣고 익을 때까지 충분히 볶은 뒤 양념을 넣고 골고루 볶습니다. 오븐 그릇에 볶은 닭고기를 담고 모차렐라 치즈를 뿌린 뒤 볶은 마늘과 양파를 얹고 20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불닭 치즈구이 완성! 봄나물 무침은 우선 돌나물 줄기를 손질하고 참나물, 유채나물, 달래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된장, 고추장, 황설탕, 간장, 고춧가루, 까나리 액젓, 참기름, 식초, 통깨, 소금을 고루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준비한 채소에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봄나물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불닭 치즈구이와 봄나물 무침으로 건강 살리는 영양 밥상을 꼭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맛을 네.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은요, 네. 불닭도 물론 맛있고 좋지만, 이 봄나물을 네. 한번 맛을 먼저 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전 이렇게 듬뿍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봄나물들이 어떤 맛을 내는지. 요거는요, 봄나물을 조금 더 종종종종 썰어서, 이렇게 보리밥이라 이렇게 밥 비벼서 드셔도 맛있어요. 다른 이제 비빔 쌈장이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맛있어요. 선생님께서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 보리밥이랑 비벼 먹으면 딱 그 맛있을 네. 그 맛 있죠. 네. 근데 이게 식초를 넣지만 우리가 아는 보통의 그 초무침의 그 양념과는 또 좀 달라요. 맞아요. 그게 뭐 그런 달큰한 새콤함 그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깊은 장맛에 약간의 그 입맛을 상큼하게 돋워주는 거. 맞아요, 좀. 맞아요. 아유, 뭐 어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딱 그 맛을 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맞습니다. 네. 네. 어우, 이 봄나물이 계속 반해서 큰일인데. 자, 이제 이 불닭 치즈구이를 한번. 네. 많이 먹어야지. 아이고, 뭐, 딱 그 어떻게 해야 자, 불닭 치즈구이입니다. 닭이 이제 매콤하긴 한데 또 치즈랑 같이 먹으면 좀 매운맛이 좀 중화가 되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맵진 않아요. 괜찮아요. 매운 것보다 그 매끈한 향이 남아있어서 이게 치즈 때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막 고기를 씹고 매끈하려다가 또 치즈가 들어오면 치즈 그 풍미가 네. 굉장히 반갑고 네 이렇게 한번 별미로 딱 먹어주면 네. 아 오늘 스트레스 확 날라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맛입니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도 야 제가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네, 내일 이 시간에도 김은경 선생님과 함께 봄의 밥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담백한 병어에 감자를 넣어 맛있게 졸여낸 병어 감자조림과 고소한 소고기와 탱글탱글한 당면에 김치를 넣어 매콤하게 입에 착 달라붙는 맛 비빔 당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